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들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보겠습니다.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 DB금융투자 강남금융센터의 김병수 PB 그리고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하창환 본부장이 보고 계신 올장 특징주 심텍도 있고 칩셋 미디어도 있는데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심텍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또 반도체 종목군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가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런 기판에 대한 수요가 먼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실적적인 기대감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뭐 대덕전자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SK하이닉스의 DDR5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흐름들은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적인 기대감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메모리향 매출도 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에 좀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꾸준히 좀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대면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에 대한 수요들이 좀 견조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또 수요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유지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기업으로 시스템인 패키지 관련된 수요가 확대가 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고 관련된 매출 부분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한 번 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전사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이 기대가 되면서 실적 베이스로 좀 크게 좀 기반을 닦고 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황 회복이 좀 되면서 앞으로의 매출이 기대된다라는 점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수 PB님께도 의견 물어볼게요. 현재 보고 계신 종목 뭔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11% 정도 오르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치,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상 4분기는 뭐 3분기에 비해서 약간 비수기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2%까지 기록하게 되면서 아마 이번에도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폴더블폰, 폴더블 수요의 증가가 지속되게 되면서 삼성전자향으로 21년에 600만 대의 폴더블폰이 나올 거라면은 내년 이제 올해죠 22년에는 1,100만 대까지도 생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를 이녹스 첨단 소재도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33%에 불과했던 OLED 매출이 22년에는 60%를 상회하게 되면서 OLED 전문 업체 이런 소재 업체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고 특히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트 OLED, WOLED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향 화이트 OLED 또한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하게 되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많이 오르게 되었고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